그 상황이 참 궁금하네. 네. 넘버 51 병현 김 이런데 부 하니까 갑자기 에라이 그. 에라이 먹어라 이씨. 큰 딸이 뭐 어디 가려우면 이렇게 긁더라고. 여보세요에서 이제 위기가 오죠. 보세요. 보세요. 세요나야. 세요나야. 너무 높아요. 졌어. 세요랑 졌어만을 불렀죠. 하나 세요. 걷는 게 왜? 아 걷는 게 왜? 걸음에서 왜 그래요? 걸음. 팔이 빠졌어. 아니 어깨가 빠졌어? 네. 감죠? 이런 거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뛰는 거 같잖아. 김상현 선수가 본명만큼 김법규라는 아, 법규.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데 법규라고 불리게 된 세 가지 썰이 있던데 판넬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원래 이 판넬은 영미 담당인데 아직도 영미가 믿지 못하네. 왜 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참 이거 영미 거거든. 아, 손거리가 없어졌어. 윤종신이 이런 거 할 짬은 아닌데. 이런 거 할 짬은 아니잖아. 레스에서. 미소를 하면서 하고 있잖아. 이건 어디서 한 거야? 이거는 공항이야? 이거는 기자들한테 공항이었던 것 같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이 사람. 상습적이네. 한 번이 하는 거야. 혹시 이게 좀 안 구부러지는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 김병현 선수는 우리가 보면 네. 그냥 이렇게 혼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 얼마나 열받았길래 이렇게 손가락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야? 나 뭐 그 상황이 참 궁금하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선발 투수를 잘 하고 있었는데 팀에서 불펜 마무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방에 끝나고 바꿨거든요. 맞아, 맞아. 그랬는데 그 마무리를 끝까지 또 안 믿어주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게임에서 졌어요. 그리고 홈에 돌아왔는데 관중들이 갑자기 넘버 51 병현 김 이런데 부 하니까 갑자기 에라이 그. 에라이 먹어라 이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네네. 네, 감정 표현이었는데 근데 그게 전광판에 나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남자지가 않네요. 그런 거 그러면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딱 보더니 야, 너 저거 이게 나온 걸 본 거예요. 손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후에 약간 문마용으로 어떻게 케첩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나는 원래 습관이다. 꽃샵도 이렇게 먹고 그치. 춤도 계속 이렇게 아 그만 이게 이제 저희 큰딸이 뭐 어디 가려우면 이렇게 긁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설득력 있네. 아, 근데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이게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요거는 아니죠, 근데. 아 근데 요거는 이 눈까지 약간 좀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그러냐고 이거. 아 그 당시에 그냥 어디 소속인지 안 밝히고 그냥 무턱대고 와서 찍으시더라고.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계속 이렇게 뭐 취재방이 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뭐 사람 치겠네 막 그러시더라고. 치겠네 그래서. 그럼 보여드릴까요? 아, 정말 술잔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을 밟았구나. 치겠네 쳐봐 뭐 이렇게 된 거구나. 선수 때문에 좀 나갈 때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진 찍고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간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간다이 에이 간다 그러고 근데 이게 저게 그 저 손가락 여기 미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또 할 수 있는 그냥 별 그건 아니 진짜 친했을 때 근데 기자랑은 안 친하잖아. 진짜 친했을 때 너무 얌전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네. 아니 그 세 가지가 그 하나 둘 이게 세 가지가 뭐야 세 가지 아 그거는 제가 성균관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로 법대를 들어갔어요? 7학번 네, 성균관대 법대를 들어갔고 세 번째는? 그리고 BK라고 이제 닉네임이 BK 아 그래 그래 아, 네. 그래, 그래 BK 야 계속 법규라고 네. 법규가 숙명이네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있네 벗어날 수가 없네요. BK도 있고 뭐 실제로 법규를 잘 지킨 편이죠?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이런 마무리? 이럴 때 하라고요! 시원해! 시원해! 이거지! 아, 말이 참더라고! 시원해. 법대는 어떻게 본인이 특기자지만 법대를 가신 거예요? 아니, 과는 선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네. 선택을 왜 법규를? 저는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 체육선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야 법대에 가서 좋은 인맥들도 친구들도 만나고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네트워킹 쌓으라고. 네, 그리고 법대를 갔는데 아니 과는 사실 운동 특기자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용과 이런 데 계셨잖아요. 가고
법규가 많이 쳤네. 법규가 많이 쳤네. 그래 이렇게 열려야 된다고. 대한민국 아니, 주변에 이렇게 열려야 돼. 법규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네. 법규 유발자. 이게 무슨 치열이야. 누구한테 말한 거야. 나 진짜. 아니, 다른 스트레칭하고 유연해지고. 정말 많이 쳤는다. 김영현 선수가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린대요. 여권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다고요. 아, 그래갖고 그때는 그 WBC 때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맞아. 그건 네, 2009년도에 합류를 못했어요. 본의 아긴. 본의 아긴. 여권 때문에요? 네. 아, 그래가지고. 여권 잃어버려서요? 야, 역시 김병현 하여튼간 얘는 진짜. 그때 그 말 기억나네.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여권은 뭐 며칠 뒤에 다시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WBC 네, 네. 세계대회에서는 우리나라 네. 성적이 어떻게 됐었어요? 아, 그때 준우승했었죠. 아, 네. 제가 없어서 준우승. 잘했네요. 네. 네. 아니, 심지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잃어버렸어요? 언제 2001년 거? 아, 처음에 두 개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 찾았어. 네, 차 트렁크에 찾았어요. 트렁크에요? 차 트렁크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지? 왜냐면 차를 이제 미국에 타던 걸 이제 보냈었는데 이삿짐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찾아서 찾은 건 2001년도 거? 두 개 다 찾았는데 이번에 네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갈 때 이삿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는 찾고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와, 그럼 나와. 내가 먼저 또 어디 가면 또 나오겠네. 그 반지를 기증하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아, 근데 이게 잃어버려서 못했었죠. 기증하는 중에서 황당했겠는데. 한지 좀 이랬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네. 네. 레전드 짤이 되게 많아요. 예, 요, 요런 짤이 있는데. 어, 나한테. 안 줘. 영미야, 영미야. 네. 네. 너무 웃어서. 웃어야 될 것 같아. 웃으면 안 돼요? 아, 웃느라고 차이 차이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아, 이치로. 아, 저거는 그때 그냥 이치로 선수 굉장히 대단한 선수잖아요. 저희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일본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 일본을 못 이기겠다고 했는데. 많아, 많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많이 봐서 그러신 것 같다. 아, 근데 재치 있네. 선수가 되게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생마 기질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좀 핸드링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네. 아, 어쨌든. 자, 우리 지금 벤치 클리어링 하는 거죠. 벤치 클리어링 다 웃는데 지금?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제 나이도 위고 그러니까 그죠? 제 선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혼자만 웃어요. 그러게? 이거 어떤 상황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때 저기 넥슨에 있을 땐가? 근데 두산이랑 벤치 클리어링이 났을 텐데 재원이가 흥분 이렇게 네, 그걸 잘 해요. 그래갖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약간 영화 속에서 이거 있잖아. 뭐요? 막 이런 표정이긴 해, 약간. 아니, 이런 거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뛰어가도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막 하는데 여기 다 이제 선후배니까. 네, 다 알고 말도 통하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짜 이거는 벤치 크리온 같고 선후배의 어떤 그 온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여기에 뭐 따로 이게 동작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밑에? 너 조심해. 나 이제 카메라, 야, 나 이제 카메라 알아. 너 조심해, 뭐 이런 것도 있어. 밑에도 손가락. 재원아, 밑에 봐.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라면 나가고 싶지 않은 선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 일단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다 나가야 돼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야 너 왜 왜 안 나왔어? 이 서로 간에 이게 만약에 안 나가면 왕따를 당해요. 벌금 맞아. 그렇죠. 미국에서는 서로 네. 그럼 해외에서도 사실 영어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갔다가 이렇게 뻘쭘한 거예요. 이건 통역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있다가 그냥 삐쭈삐쭈삐쭈하다 그냥 나왔죠. 야구할 때 투구 폼이 좀 특이했다고요? 언더 역동적이고 아주 핵점 수학 멋있었어요. 네, 저희 초등학교 앞 쪽이 금남로 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데모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 네, 그 당시만 해도 88년도 많이 했죠. 그때는 저희 데모 한다 그러면 저희는 운동 그만두고 그래, 빨리 가라고 가방 메고 그렇죠. 치약 묻히고 이제 막 집에 갈 때였는데 집에 가다가 이제 돌이 있으니까 제가 장난으로 막 던지고 했었는데. 형들이 잘 던지니까 계속 던지라고. 시위대 사람들이? 네, 던지라고. 근데 이게 위로 던지는 것보다 밑으로 던지면 그때 더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던지면서 이제 좀 어깨 힘이 좀 길러지지 않았을까. 아, 그래. 아, 돌팔배제로 추워진다.
보다 근육이 좋다고. 근데 처음 투수할 때는 오바로 던졌었어요? 네, 그때 처음에는 오바로 던지는데 장난으로 던지는데도 밑으로 던지면 이제 더 멀리 던지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바꾼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웃긴 짤도 만들었다고요? 덕아웃으로 공이 날아오는데 이제 안 피하고 좀 가만히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 아, 그래서 이 자리 생겼습니다. 여기 아, 이렇게. 아, 어, 진짜 그러네. 여기. 그쪽도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도 지금 막 팩스 대고 난리 났죠, 혼자. 네, 이제 10년 사진 같아요. 10년 사진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멍 때리고 네. 있었지? 아니 근데 저도 합성인 줄 알았어요. 합성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끔 눈 뜨고도 잘 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집중하면 자는 게 잘 보이는 거. 네 잘 안 보여요. 아 맞았어요.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어? 네. 어 지나갔죠. 뭐 땅땅땅땅. 어, 근데 저희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아,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저 형 대단한 형이다 이랬겠어.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 아주 웃기네. 지금 펀트를 내고 있고. 이 친구 핸드폰 좀 챙겨줘. 하려고. 아, 저 수정이 어떻게 된 거지? 피아노 치세요? 네, 좀 취미로. 오, 정말? 라라랜드다. 제가 어렸을 때 체르니 40번까지 배웠었는데 이제 그때는 피아노가 너무 치기 싫어서 맞아, 그때는 그래. 저때가 고비거든요. 야구를 하게 됐거든요, 피아노 안 치려고. 아, 정말?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제가 만질 수 있는 악기는 하나 야, 좀 맞아. 있으면 맞아. 좋을 것 같아서 아, 다시 배웠구나, 올해부터 나중에. 천천히 연습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아, 불안한데 손 푸는 것도 아, 이상해. 잘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바이올 하모니야. 나도 배웠어 저거는. 피아노 학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학교에서 맨날 들리는 거 저거. 맞아. 피아노 학원에서 저거 하다가 나가서 떡볶이 먹고 있는 집에 가잖아. 아니 뭐 표정은 이루마야. 근데 뭐지? 저것도 틀리는데? 아침이라. 뭘 이거라고 이거를 하냐. 시작. 형병보다 낫지 않아요? 아 이건 나도 해. 이거 바이올 하모니야 이거는. 끝났어? 어? 아 그렇지. City of Stars. 여기까지는 괜찮아. 귀가 중요해. 와, 페달도! 운동하는 사람이 피아노 치니까 되게 멋있다. 멋있다, 진짜. 저런다. 와. 이게 뭐 배우면서 네 레슨은 받고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피아노. 땀까지 흘려 피아노 치는데 난방을 심하게 해놨나 보지. 좀 행동을 조금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보기만 되게 느긋한 것 같아요. 빨대 간식. 빨대 간식.
여러 허당끼가 있네. 허당이야. 최대 오빠. 노래 봐. 안녕하세요. 3시간. 3시간. 3시간? 네네. 아니 뭐 저 혹시 공명가왕 준비 중이세요? 아니 그냥 똑같은 노래도 한 대여섯 번씩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근데 한 시간 하면 서비스를 계속 주잖아요. 이렇게. 3시간까지 안 주더라고요. 3시간. 3시간? 네네. 네. 물, 잠깐 물 좀 꺼내요. 네. 네. 물 3병 하고. 물 3병 하고. 우와. 방을 너무 큰 걸 줘가지고. 왜냐면 저 시간에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180분 뜬 거 처음 봤어요. 진짜 180, 60분을 시작하세요. 노래 보면. 나 이거 좋아해. MC 더 맥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어? 음정 세 칸 내렸어요. 네 칸이. 네 칸 내렸어. 이거 네 개 내려도 빡세요, 되게 노래가. 근데 이 정도면 노래 실력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혼자 노래방 올 정도면. 기대합니다.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 음이 일단 한 세 번 틀렸거든요. 잠깐만요. 이 정도면 배신 아니에요? 그게 빛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지금 여태 한 음인 거 알아요? 지금 여태 한 음인 거 알아요? 항상 약속 시간에 중간에 텀이 있으면 한 시간 나오면 한 시간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약속하고 뭐 듣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봐. 다 플랫이야, 다 플랫. 와, 대박이다. 봤죠? 뭐라고? 저걸 뭐지? 저거 아직도 믿어? 저 점수를? 나도 맨날 100점 나와. 아, 솔직히 개사기지. 어디요? 노래방. 나 지금 그 시간이 좀 떠가지고 지금 그걸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 여기? 누구시지? 네. 사투리 쓰는데? 야 근데 친구분이신가? 그거 네. 뭐야, 호흡검사, 목캔디. 나 목이 너무 아파. 그걸 누구라고 될까요? 목이 너무 아파. 항상 여보세요. 먹고 쉬어요. 왜 노래를 불러요? 감기 걸렸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냥. 누구? 누구? 아, 손흡 선수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와서. 네. 원래 노래방 혼자 오는 거야. 목캔디는 안 아파. 서울은 많이 춥나? 부산에 오빠가 오셨네. 목이 왜 아픈데요? 감기 걸렸어. 목소리 안 나. 노래를 왜 혼자 와 있어? 대낮부터. 원래 노래방 혼자 오는 거야.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햄 노래 실력 한번 봅시다. 연습 좀 열심히 했다는 것 같은데. 저기 어디고 아카데미에 자주 출몰한다는 누가? 소문이 있던데. 아카데미? 누가 들어? 누구라고 난리세요?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야, 잠깐. 다녔어요? 다녀서 이 정도인데? 그 학원에서는 제발 공개하지 않는 거 좀. 돈 안 받을 테니까. 학원 당해. 여기 안 돼. 한번 봅시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100점을? 아우,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불러, 이 사람아.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맑은을 만나도.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도. 네? 저 이렇게 하세요. 손 배우신 거죠, 이거? 손이 감성이. 배운 거죠, 이걸로? 학원에서. 아! 너한테 노래가 사치다. 노래가 사치야. 아, 깜짝이야.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 그 학원 어디니? 이 목에 노래가 사치다. 보자. 봐봐. 맞지? 아섭 씨 노래는 기대가 돼. 여자들 앞에서 부르는 거 하나 해봐. 보여주면 안 되는데. 롯데 오빠 아닙니까, 오빠? 이게 요즘 내가 좀 미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게 요즘 내가 좀 미는 노래입니다, 이게. 좀 밀고 있는 노래인데 보자. 뭐야?
같은 노래? 뭐야? 이거 뭐야? 그 이거 거의 진짜 완전 보통 자는 거잖아. 재균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보내겠다는 거죠? 진짜로 영원히 노래 이렇게 하는 게입니다. 좀 높은데.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랑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난 말 자 나온다 나온다 여기 헤이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오 정말 믿을 수 없어 오 내가 어떻게 사투리 썼다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맞아 분해하는 표정 봐. 템보 나왔죠? 안 되겠네. 점수 한 키만 낮춰볼라. 이게 좀 높아요 근데 진짜 오늘 막 배터리 다 됐다 이제. 형이 랜덤으로 돌아가나 봐. 야, 부산 사람이라 서울 기계가 안 돌아줘. 한걸 알아보네 기계가. 아니지. 기계가 사람을 알아봐보네. 기계가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 발음 때문에 15년 같은 거. 안녕하세요. 대신아 누가? 너 화난가 애가? 너 화난가 애가? 와 뭐해. 늦어가지고 또 뭐 할 것 같은데? 어디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팀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건 얼마 전 얘기인데 준우 형이 이제 최다 안타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장선이랑. 근데 제가 잡아서 아웃을 시켰다고 제가 전화했는데 돌리는 거예요 계속. 삐져가지고. 어머. 열받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막 저도 이제 홈런을 치고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쪽이 아섭이 서 있고 이쪽이 준우 형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섭이 보면서 봤냐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친한 사람들이 많으면. 밥 시켜라 빨리. 가겠다. 일단 갈비살 4개 주세요. 고소하기 시작하네요. 세 명인데 4인분으로 시작하네요. 에피타이저죠, 에피타이저. 아, 갈비살 4인분으로 이제 시작하고 이제 계속 추가 넣어야지. 잠깐만. 저도 안 꺼내려고 봐. 전하윤. 오빠, 옆도 듣고 있지? 누구 있어? 고소미 삼촌 있고. 강재윤 삼촌 있지? 재균 삼촌 있지? 나도 있지. 삼촌들 인사해. 하연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하연이 7살. 아. 누가 더 잘생겼어, 하연아? 네? 누가 더 잘생겼어, 삼촌이랑 황재균 삼촌 중에. 아빠한테 귓속말을 하나. 아빠한테 귓속말을?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진짜. 아 여기가 보는 눈이 있네. 확실히. 아 완전 부산 오리지널 레더 오리지널. 아우 장난 아니다. 오늘은 고기다. 오늘은 고기다. 오늘은 소다. 소야. 감사합니다. 아우 죽겠다. 아 맛있겠다. 에이. 재윤이가 굽는 걸로. 그렇지. 제일 형을 굳게 할 순 없지. 그래서 아섭이는 굳게 안 하잖아요. 동생은 쉬고 형을 먹고. 돈 많으면 형이에요. 아섭이 형이라고 그러잖아. 아 진짜 그렇구나. 준우야 뭐하냐? 준우야 뭐하냐? 움직임. 나 처음으로 또 재균이 형을 인정했잖아 그때는. 솔직히 눈앞에 좋은 환경들이 바로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쨌든 그 꿈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라 어째 보면. 처음에 언제 올라왔냐? 몇 월 달에 올라왔냐? 6월 달? 7월. 7월 달? 응. 그냥 첫날에 홈런 쳤나? 네. 온 길을 거기다 쏟았지. 와 가고. 데뷔날에 홈런 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정. 멘탈이 좋아, 보면. 약간 뻔뻔하다, 이거. 그러니까는 데뷔전인데도 자기 스윙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맛있어요? 그럼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밥 먹자. 형 드세요.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냉면? 난 비빔냉면. 비냉. 시즌 때보다 비시즌 때 더 못 먹는 것 같아. 왜 끝이요? 끝이요? 고기 끝이요? 근데 지금 하는 거지.
네. 맛있게 먹었네. 아우, 야, 야. 야, 야, 침샘 터지네, 또. 아우, 맛있게 드시네. 아, 다 맛있게 먹네. 이거 제육이 돌. 선물하나 샀어. 와. 한지 때 내놓지, 내가. 돈 안 쓰기로 유명한데, 씨. 오. 아섭 씨는 어느 순간 야구 해설가 같은 허구현 씨가 기도 하고 나중에 할 것 같아 진짜 예. 잘하실 것 많이 같아 많이 늘었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다 지금 한범 씨 요즘 근황이 아내와 싸우는가 결혼한 지부터 몇 년 됐죠? 지금 21년 차입니다 근데 시즌이 끝나면은 한 7개월 동안 바깥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LG 코치로 복귀를 했는데 붙어 있는 시간 많이 되니까 발끝만 닿아도 계속 으르는 되는 거 있잖아요. 서로 갱년기예요. 발이 너무 뜨거워서 앞으로 입을 속에 발이 내는 거야.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네, 저희도 예전에 이제 룸메이트가 항상 후배 선배니까 계속 시켜먹고 막 이렇게 네, 보니까 그 룸메이트랑 거의 보면은 한 7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와이프가 지금 좀 낯설기도 하고 왜냐면 남자가 옆에 있어 야 가서 과자 좀 그래, 갖고 와. 뭐 그래. 음료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 읽어요 시켜보면 또 괜히 좀 그런 거 알죠? 맞았을까죠 재현 씨가 대단하거든요 네. 기운이 정말 애절 됐겠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네. 그래도 이제 야외 활동 안 하니까 그쵸? 그래도 피부색이 좀 좋아질 때 계속 시커멓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쵸? 아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아니 요즘에 그 아내와 마음이 통할 때가 드라마 볼 때예요? 아, 상당히 지금은 이제는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치열한 싸움 속에 어떤 선수가 와도 그냥 야생 본능이 살아서 타석에서 이기려는 싸움이었다면은 그래, 그래. 지금은 드라마만 봐도 꼭 내일처럼. 그런데 저기 드라마 최근에 뭐 보고 그랬어요? 약간 슬픈 좀. 그 드라마 특히 이제 다큐를 보면서 많이 아 다큐 네. 아니 정우 최다한타 신인 최다한타 칠 때 울컥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때는 좀 감동이 안 미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안타나 홈런을 쳤을 때는 네. 앞에는 표시 못하지만은 뒤에서 약간 울컥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눈이 그 촉촉하네 지금은 한참 못해요 건조도 하지만 눈물이 자꾸 많이 나 남자 사는 때 남자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갑자기 아무 얘기 나 했는데 촉촉하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저기 이정범 선수는 그 저기 2006년도 WBC 때 했던 그 김칫국 세레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김칫국 세레머니가 뭐예요? 일본전 4강년 때 1423년 때 안타를 친 순간 이제 손을 들었어요 맞아 이거 손을 듣고 이 코스는 무조건 3루를 가야 돼요 근데 다리는 예전 같잖아. 아, 비렸구나. 진짜 딱 치고 나서는 아 이거 삼루다. 직감이 알잖아요. 근데 속도세 이건 갔다. 이건 갔어.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한 게 아 여기서 세레머니 한번 해줘야지 이거 시작하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 이렇게 돌면 속 이거는 또 뛰어야 될 상황이에요. 뛰었더니 이제 아웃이 당연한데 한국에서 뭐 왜 뛰었냐 뛰지 않았으면 2루 했으면 2승이면 다 차서 다시 또 1점을 얻어서 말했는데 1점만 더 뽑았으면 일본이 또 결승을 못 올라갔어요. 2대1로 저희가 이겼는데도 3대1 됐으면 미국이 올라왔는데 이제 2대3에서 일본이 와서 우리가 또 졌잖아요.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맞아. 지금도 뭐 술자리 하면 왜 뛰었냐. 아니 근데 저 본인도 지금 생각했을 때 이거 안 했으면은 아웃 안 당했을 충분히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정범 씨의 은퇴식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후배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뭐 이제 후배들이 이제 그날 그 7번이라는 유니폼을 네. 모든 선수들이 입고 마지막 은퇴 경기를 했는데 기아 타이거스 선수들이 모두 등번호 7번을 달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몇 살이 은퇴했죠? 그때 이제 딱 42살. 은퇴 선물로 뭐 이제 K사에서 뭐 차라도 이렇게 좀 제공해 차는 제가 K사에서 세대를 받았어요. 오. 들어올 때 또 WBC 때 이거 한번 하고 회장님한테 차를 또 한번 갈아주더라고. 근데 예전의 혜태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단가가 그렇죠. 아 혜태 때는 진짜 종합 선물 세트 맞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거는 또 뭐냐 사.
동산은 뭐 맞아 맞아 동산은 네. 동산은 뭐냐 삼대 잖아요 삼대 삼 그래 그래 삼대 막 이런 거 갖다 주니까 네. 아버님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종범 씨가 그 별명이 많잖아요. 종범신, 도루왕, 뭐 야구 천재. 근데 그 중에 바람의 아들이 가장 뿌듯하다고요. 네, 일단 제일 멋있어. 바람의 아들이랑 그 닉네임을 적어주신 분은 이제 서수남 하청일 중에서 하청일 선배님. 그분이 옛날에 야구용품점 야구용품점. 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이제 도루하는 모습이 약간 바람을 일으키면서 들어간다 해서 이제 바람의 아들을 적어줬는데 그때 당시에 좀 산뜻하더라고요. 야구 천재들이 또 흔히 또 네. 약간 좀 뭐 좀 잘하면 또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근데 막 뛰고 이제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서 먼지를 일으켰는데 몸 이렇게 털고 그래서 그대로부터 또 먼지가 되어 노래도 좋아했고 먼지가 돼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 아니 근데 94년에 84개를 했어요? 네, 네. 와. 아니 84개면 우리가 경기 수가 많지 않다 생각했죠. 거의 두 경기 한 경기 제가 건데? 생각할 때 그때 나이가 그냥 24이었어요 만으로 근데 1번 타자 홈런도 그때 당시 정말 많이 쳤는데 네. 홈런 치면 1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도루를 하게 되고 2루에 가서 또 3루 도루를 하면 일단 투수와 포수가 그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량 득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홈런 치지 말고 1루에 있으라 흔들어놔라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68kg 나왔어요 허리가 28인치였다니까 그래서 뛰면은 내가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나르는 기분이 하고 싶어 약간 환상까지도 네. 그만큼 혹시 치타에서 치타 그래 치면은 발굽 위 이렇게 탁탁 치는 것 같이 생각이 나서요. 네. 그때 11초 1을 뛰었어요 제가. 와. 달리기가. 100m. 네, 박률 뭐 우리 친구는 뭐 지속주잖아요. 저는 27m 사사를 거의 3초 안에 끊어야 돼. 그렇지. 슬라이딩까지. 그러니까 그 도루에 대한 뭐 신기록보다는 팀이 일단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의 결안은. 저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게 공헌도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이거 에너지가요. 얼마 많이 빠지면요. 누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 한 발이 딱 뛰는 순간 아 이거 아웃이 됐다, 세이브 됐다는 거를 판가름이 나는데 이때 눈치 없는 친구는 또 쳐요. 그래서 팍 하고 옵니다. 앉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예. 여기 성공했는데 눈치. 이렇게 이제 주고 치지 말아야 돼. 치지 마. 치고 또 쳐서 한 10개 치자라는 거 내가 포기해. 이렇게 안 맞는 거라 제가 안 맞아. 아, 제가 안 맞아. 아, 제가. 우리 이정범 선수도 아버님이 인생의 길잡이 역할만 해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참 슬픈 얘기인데 네. 아버지라면은 뭔가 뭐 큰 소나무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길만 떨어졌어요. 그 뒤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당히 슬픈 얘기예요. 예를 들면 딱 운동을 79년에 딱 야구를 하러 갔는데 그들로부터 이제 아버님이 했던 거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에 놔두고 그냥 가세요. 그 뒤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제시도 하지도 않고 긴장해 있고 뭔가 갔다 오면 뭐 예전에 열심히 하고 아니, 뭐 그때 아버지 다 그렇지 뭐 그렇죠 예전 아버지 다 그래 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룬 목표들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타자 300개 치고 스윙 300개 하고 이게 한 14년을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도 아버님 계속 꾸준하게 놀아요 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79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관성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지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저 본인에게 관계 왔다 했는데 아버님 정말 40년 동안 진짜 할 일을 하나도 안 해주고 편하게 해주신 분 우리 아버님 최고이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돌린 말로 했는데도 웃어요.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법, 엄마의 뭐 열성과 아버지의 네. 무관심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 아버님 무관심이 있었는데. 무관심 때문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가장 어머님에 대한 얘기, 또 아버님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꼭 내가 스토리 한번 짜보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아버님 이거 봐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이 선수 나 적당히 해. 아버님에 대한 모토는 아버님은 그래도 저한테 가장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잘할 때 후배를 좀 챙기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항상 겸손해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세요. 정우도 제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 아버님은 경기장 안 오셨어요? 아유 그 유세는 또 난리 나죠. 아 오세요 또. 아, 내가 누군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경기장 오시고.
뒤 트렁크에는 사인 볼 열 박스가 항상 잠겨있는 고방하신 분이네. 맞아. 이정범 씨는 아내가 주는 용돈이 부족해서 아들한테도 삥을 뜯는다. 아들이 돈 버니까. 아니 아버님은 약도 전부 아버지들이요. 그러더니 아버지, 아,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는데 아버지처럼 가는데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웻돈이 생기는 거 있어요. 상금을 받은가. 정우가 딱 눈빛을 보면은 뭔가 상금을 탈만하면은 옆에서 극죠 제가. 달라고? 선수가 선수를 잘하니 넌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엄마한테 잃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기만 하는데 그런데 그죠? 용돈이 어떻게 돼요? 액수가? 저는 70, 정우는 100. 한 달에? 70인데 그렇게 먹고 다니나? 안돼! 70인데 그렇게 먹고 다니냐? 아시다시피 제 주위에 지인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 나한테 딴 주머니 100% 있는데? 아니, 동무신 매달 가끔 메시지 하면 맨날 술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또 집사람이 모르게 그런 돈도 있죠. 이렇게 하면 털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알아서 하고. 아니 내가 저기 이종범 선수가 이제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어도 그 일본도 가고 그래가지고 어휴 많이 그래.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는데 네. 아버님이 이런 얘기 아버님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없어요. 아 본인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애들한테 정말 힘들게 해주지 않는 야구 선수가 대체하는 게 일단 목표였고 그래서 정우한테도 거의 보면은 그냥 장난삼아 약간 이제 이거 얘기할 때 돈 얘기하면 약간 코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때 이 새끼가 약간 총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갑자기 막 승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사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오히려 돈 버는 친구가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죠. 몇 년생이죠? 98년생. 그 우리 동이랑 동갑인데. 네. 우리 동이 형이. 진짜? 네. 왜 정우가 형같이. 21살. 만을 20주세요. 작년에 20살이었던 거잖아. 와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우 선수도 저기 메이저리그 갈.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보낼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고생 너무 하냐고. 저희가 뭐 스윙을 보면요. 이 친구의 미래가 좀 보여요. 그죠? 근데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는 동네 깡패를 데려가겠어 제가. 동네부터 잡고 그다음에 그냥 골목대장 골목대 잡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붙들고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우리 이 돈만큼을 못하면 우리 리더도 괜찮고 도전은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우는 제가 판단이 하려면 일본 보려고 같아요. 일본은 아, 스타일이. 스타일이. 장타는 아예 홈런 30개를 친 사람이 장타라가지 홈런을 한 개 두 개 친 정우는 단타형이거든요. 이걸 굳이 주위에서 정우야 너 홈런 20개 차지 연봉 많이 올라 이렇게 바람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 친구 말해라 그. 정리하겠다. 98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야구 사상 최초로 부자 금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롤모델이 아빠가 아니고 이찌르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범 선수랑 약간 스타일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저는 뭐 급해서. 볼이 나오려고 있는 순간 벌써 막 치려고 다녔는데 지금은 좀 차분도 하고 엄마 닮았어요? 그건 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외모는요? 외모도 좀 엄마적인 것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준호는 솔직히 제가 야구선수를 상당히 존경해요. 그 자기만의 연습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주일이신 적이 없대 그 사람은? 아니 저는 책에서 봤는데 양키즈에 있을 때 거만이가 사타스모한테 쳤어요. 게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찾고 집에 들어가면 또 게이지가 또 있어요. 피칭 머신 기가 거기서 자기가 순간 납득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그 안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친 선수도 그렇죠. 4시간에서 5시간을 운동 끝나고 투자를 하는데 너는 아빠를 닮으면 안 되겠다. 아빠는 옛날 그래서 본인잘 아시네. 저는 인정했어요. 엄마도 아빠 이런 면을 싫어한다. 노력하지 않는 못, 안주하는 모습에서 너는 야구 선수가 되면은 운동하는 법, 운동하는 습관, 자기 관리는 이치로를 닮았어요. 이치로 책을 세 권을 사다 줬어요. 아, 이치로를. 그래서인지 몰라도 본인도 뭐 최고의 타격 감각이 저는 한 5년에서 7년 봐요. 그걸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뭐 2년 차 동안 너무 잘했지만은 3년 차 때는 내가 200안타를 치고 4년 차 때는 뭐 홈런 30개를 도전하고 이런 목표치가 있으면은 당연히 큰 무대를 갈 수 있는 발판은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은 이거 좀 해요? 아, 못 해요. 아, 다행이네. 클럽을 줘야죠. 세대가 달라. 그것도 하는 거 괜찮잖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많이 놀고 월요일 날 잤죠. 네. 잤죠. 근데 우리 세 때랑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난생이로도 했죠. 집에 먹었죠. 근데 자꾸 하지 말라. 김성수 선수가 저기 해설위원 시절에 실수가 많잖아요. 이게 계속 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후회들이 많았다고. 네. 위안수가 뭐 달려가서 뭐 예를 들어 이정훈 선수가 점프에서 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 짬뽀력이 너무 좋네요.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선배 내가 따까리였다고 막 이런 그런 게 문제지. 따까리 따까리였어도 생방에서 따까리 네가 해설위원이 따까리 말 해야 쓰겠냐 이 막 이렇게 막 뱉고 나서는 약간 추억의 다른 라운드 재밌는데 그 따까리 얘기하고 나서는 정말 진짜 등에 땀이 쭉 흐를 때 있어요. 그래서 그 뻔히 아는 나라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어요. 그런 나이거든 우리가. 좀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를 약간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좀 비교해 주는 걸 시청자들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 게임을 우리 피디한테 넣어주지 말아야겠어요. 해설 제발 넣어주세요. 아, 어려워. 제가 솔직히 정우를 낮춘다 한들 한바로 그러니까 한번 제가 딱 명언을 남겼어요. 예를 들어 뭐 정우가 정말 기아랑 했을 때 슬라이딩 캐치를 잘했어요. 캐스터로 이정우 형 같은 옛날은 어떠냐? 아이고 저 정도 껌이었어요. 이러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옛날에 훅 들었어요. 한국 야구계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기록 공장자죠. 당연하죠. 한국 프로야구 유일의 타격 7관왕, 2회 타율왕, 홈런왕, 타점왕, 트리플 크라운 석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타자 최초로 한미일 1군 리그를 뛰면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셨고요. 세계 최초로 9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뭐 타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타이죠? 아닙니다. 미국은 8경기. 아, 캐롤 피디뉴 뭐 이런 선수들. 일본은 몇 개? 일본은 7경기. 9경기 연속 홈런이 대단한 거다. 가장 본인이 좀 기억에 남는 기록이 너무 쳐서 좋은데 그 9경기 가는 동안 좀 힘들었었어요. 맞아. 이게 홈런 자체지만 팀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졌는데도 6경기부터는 계속 인터뷰가 왔었어요. 한국 기록도 6경기가 없었는데 인터뷰를 해달라. 아 근데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팀이 져서 좀 그렇다. 또 7경기 졌을 때도 졌는데 또 인터뷰.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입장이 고요. 계속 이게 시합 전에도 인터뷰, 시합 끝나고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는데 좀 힘들었었는데 9경기째 때는 그 팀은 이겼어요? 아, 팀은 이겼어요. 아, 열 번째 팀은 어디였어요? 10번째도 이제 기아였는데 못 치고 이제 인천 가서 11경기 또 홈런 쳤었어요. 한 번 쉬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9경기도 저도 치면서도 저도 놀랐던 거 세계 최초인데요, 뭐 제가. 홈런 공장장으로서 좀 잊지 못할 홈런 가장 기억에 남는 홈런은 어때요? 뭐 일단 올림픽 때에서 쳤던 뭐 미국 첫 번째 경기 때 투런 지고 있을 때 저희가 역전하는 2점짜리 쳤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7회 동점 홈런 쳤을 때 그런 게 좀 그래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 미국 경기가 너무 힘든 경기였는데 좀 힘들게 이기고 나서 저희가 9전 연승 하면서 이제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 팬분들이 홈런보다 이것에 더 열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뭘까요? 제가 프로 생활 21년 동안 홈런은 막 300개, 400개까지 쳤는데 도루가 11개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귀하네. 가참 귀해. 2년에 하나꼴로 나와. 그랬던 제가 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니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오지게 쓴 뭐 이대호 도루하고 앉아 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나올 때. 아 이대호 도루하고 앉아 있는 소리. 아유. 제가 이제 한미 1 리그에서 모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유일한 한국 맞아. 타자입니다. 예. 해외 리그 뛸 때 좀 힘든 점도 많았죠.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슬럼프 왔을 때 코치나 후배들하고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좀 털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승부욕이 땡기니까 후배들한테 욕을 해요. 하나 한국 욕을 막 해요. 그러면 후배들이 처음에 눈치 보다가 통역이 이제 순환해서 가르쳐줘요. 아, 대우가 이렇게 열받아서 이렇게 욕했는데 너희한테 한 거 아니니까 알고만 있으라고 해요. 한 1년 지나니까 내가 욕하면 옆에 있던 후배가 하이! 딱 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아, 이 욕이 무슨 욕인가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대호 씨는 야구 지도자로
네. 인생 2막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은퇴한 지 한 열 정도 지났으니까 좀 지나서는 저희 롯데 팬들한테 우승하고 싶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못 지키고 나와서 진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 롯데 팀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승을 한번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지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쉬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이제 맞아요. 이대호 씨가 감독 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좀 타격에 대한 조언을 하면 대호 형 어떻게 하면 잘 칩니까? 중심 잘 맞으면 잘 치지.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습니까? 힘 빼고 치면 치지.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 그게 정답이야, 맞아. 가서 어떻게 힘을 뺍니까? 힘 빼고 쳐가 힘을 빼. 이게 정답인데 애들이 아 형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코치 할 수 있습니까? 네 코치 해. 후배들도 어떻게 야구 잘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석 들어가면 조금 더 멀리 치고 싶고 홈런 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힘 빼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이대호 선수가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논란을 최근에 종식시켰다. 뭐죠? 일단 우승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도 이제 감독님들께 행간을 치주잖아요. 네. 좀 가벼우시니까 선수를 물론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하면서 아, 설마 난 되겠나? 후배들이 하면 다칠 텐데 올스타전 끝나고 이제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후배들 저를 끌고 가서 행간을 치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시즌 중이니까 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다치면 괜히 형이 더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또 나와서 형님 저희가 뒤에서 받칠게요 해주시는데 후배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또 세 번째 또 던졌을 때는 설마 안 잡으면 어떡하나 안 잡는 데도 있잖아요. 안 잡으면 어떡하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몸을 틀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해서 김현수 선수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감동이네요. 그거 한 몇 명이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돼. 두 명이 일단 뒤에는 배치가 돼야 됩니다. 솔직히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대호가 이대호를 낳고 이천수가 이천수를 낳고 이훈재가 이훈재를 낳았다. 아직도 많이 닮았나요? 아니요, 저는 조금씩 이제 엄마 닮아간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대호 딸이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엄마 딸 알지? 네, 저는 이제 못하는데 이제 딸이 이제 워낙 또 야구를 많이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아빠가 안타치 홈런 치는 걸 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대돌 맞아도 잘한다. 출루한다고? 네, 출루한다고. 진짜로? 네, 그 정도로.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제가 야구를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공을 던지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치더라고요. 진짜? 네. 자기가 봤을 때는 텔레비에 비치는 게 반대쪽으로 걸렸나 봐.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공은 또 자기가 오른쪽으로 던지는데 치는 건 또 왼쪽으로 쳐. 그러면 원래 그게 또 야구선수 이상적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야구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시키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정범 씨 봐봐. 지금 아들 때문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정범 선배님도 오른쪽인데 이정범 선수는 또 왼쪽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있기 때문에 좀 잘하나 싶어서 내심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는 핏줄보다 진한 닮은 꼴을 또 찾았다. 옛날 백제인 예상 그거 보니까 백제 그 얼굴 보고 싶은 줄 알 것 같아. 야 무슨 얘기인지 뭔데 웃기지? 네 백제인. 백제인 보고를 시켰는데 이상해. 전 남자인데 여자 얼굴이 닮아. 그래? 백제인. 잡아. 와. 우와. 백제 남자. 백제 여자인데. 용태 형도 많이 닮았다. 박용택 씨가 많이 닮았다. 그래. 아 이대호 선수 똑같네. 똑같아. 약간 저기. 아니, 그 약간 라미란 씨도 약간 비슷해. 라미란 씨 있어요. 맞아, 맞아. 있다. 그러네. 맞아. 잘났다 진짜. 야구계 인물들이네 아주. 여러분의 도전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네. 첫 선발 데뷔전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를 좀 했다고요. 긴장하죠. 긴장을 하시는구나. 네. 사실 그럼요. 긴장도 됐지만 그때가 첫 원정 경기였어요. 어디 간 거예요? 그 시카고 컵스. 시카고. 저는 원정 모자랑 홈 모자랑 다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원정 모자가 이제 그 캠프 때 스프링 캠프 때 하는 쓰는 모자인 줄 알고 모자 쓰고 나갔는데 1회 던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새 모자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주냐 하니까 너 모자 잘못 쓰고 나갔다고. 무슨 모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승용 모자를 쓴 거예요. 정말 긴장했을 때는 신인 때 이 양준혁 선배 홈런 친 경기 날.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스파이크를 안 신고 나간 거예요. 어이구, 진짜? 뭘 신고 올라? 그럼 미끄러지는데 운동화 신고. 그냥 운동화. 아이고. 네. 그런 적이 좀 있었네. 그냥 운동화를. 건봉되네. 시합 진짜 5분 전에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랬어?
빨리 라커룸 들어가고 가라 신고 야야. 근데 스무 살이니까 그때는 정말 긴장을 했는데 그렇구나. 사실 그 루틴이나 모든 것들은 지금 14년째니까 예, 그런 것들은 모자 같은 것도 신경을 다 쓰고 쓰이고 다 나가는데 예, 이때는 정말 긴장을 그랬구나. 했어요. 아, 우리 저기 김광현 선수가 관중들에게 욕 먹는 일이 없다고. 왜냐면 야,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고 인성이 좋으니까. 워낙 잘해서 욕을 하는 왜요? 팬이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만큼 또 싫어하는 팬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팬분들도 계시고 상대팀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왕자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팬들도 저한테는 왕자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막 이제 박성광 씨처럼 야 똑바로 해, 야 똑바로 던져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우리 에이스 왜 건드려? 김광현 보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정도 되면 욕을 이제 사실. 네. 근데 진짜로 그 없는 와중에도 욕 먹은 적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부산. 그리고 아, 네. 뭔가 좀 어떤 네, 그리고 광주, 광주 쪽에 가면 네. 사투리로 약간 아. 세시게 아, 약간. 약간 좀 근데 그러시죠? 그렇게 뭐 네. 욕은 하지 않고 광현아 오늘 좀 살살해래 네, 이런 식으로 던져라 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약간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인터뷰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한국에서는 던진 뭐 소감에 대해서 잘 던지고 나서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오늘 뭐 포수의 리드가 좋아서 잘 던질 수 있었습니다. 뭐 오늘 양준혁 선배가 잘 쳐줘가지고 우리 팀에 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선수들 인터뷰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식? 내가 이 타자한테 슬라이더가 좋아서 잘 던졌습니다. 잘 먹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전 처음에 저도 몰리나 선수 같이 있으니까 몰려 선수 덕분이다 이렇게. 야 너 같이 왜 네가 깡냐? 누가 몰리나가? 몰리나 선수도 그랬고 홍보팀에서도 너 가치를 깎지 말고 너 가치를 높여라.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더라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 있을 때 더 자신 있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인터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첫 프로 입단에서 첫 인터뷰했는데 현진이 형이 워낙 저보다 한해 먼저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밑에 후배로 들어가서 했는데 현진이 신인 때 너무 잘하네. 맞아요. 너무 잘해. MVP도 받고 신인왕도 받고. 맞아. 그래서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현진이 형 공은 좀만 생각하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또 들어맞았다. 그때 또 신인 때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야구도 못하고 입만 살았다.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입만 살았던 시절. SK 김광현 현진이 형은 단순해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통통 튀는. 네. 그래 인터뷰는 재밌게 하긴 했는데. 네, 재밌게 하려고 네. 네. 자신 있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약간 이게 댓글들이 막 이제 달리면서 완전 이제 소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보니까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언젠가부터 모든 인터뷰가 다 박지성 화법이야. 맞아요. 왜냐면 걔 잘못 털었다 욕 먹으니까. 박지성. 김광현 선수가 유일하게 시구를 가르쳐준 셀럽이 있다고요. 여기도 나왔었는데 페이커 선수. 페이커. 제가 취미로 진짜요? 네, 미국에서도 혼자 버틴 이유도 할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날라다닌다 그러더라고 게임할 때는. 어떤 연예인 와도 저는 안 했었거든요. 시구 지도를. 근데 페이커가 온다니까. 페이커가. 게임을 하면 또 친구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커 선수가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데 방송 중에 친구 목록이 막 떠 있으면 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티어가 낮은 사람이 페이커 친구 중에 한 명밖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페이커 팬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너는 왜 낮은데 페이커랑 친구야? 네가 뭔데? 네. 뭐가 있구나. 또 그럴 땐 뭐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냥. 네, 저는 답변하면 또. 그럼. 야구 안 하고 게임 한다 이렇게 소리 듣는다. 실제 자기 캐릭터 나온 게임들 축구 선수들도 자기 뭐 하거든요. 그 본 캐릭터의 능력치 같은 거. 네. 보신 적 있어요? 본인 챙겨본 적 있어요? 네, 보죠. 진짜? 만족해요? 만족하죠. 게임 사장님이 또 저랑 친분이 있어서 저를 또 원래 실력보다 조금 높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쓰는 거예요. PC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 좋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저 선수 좀 무리하지 말라고 맨날 야구장에 던지는데 또 컴퓨터에서 또 던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장난 식으로 주변에서 많이 정말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요. 1승
인생 기록의 주인공 유희관 씨. 야구 선수 시절에 별명 부자였다고요? 저는 이제 뭐 느림의 미학, 뭐 제구력 아티스트가 있었죠. 왜 그러면 이 투수들이 140, 150 이 평균 구속을 그렇게 던지는데 저는 이제 120, 130의 공으로 이제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들이 많았어요. 좀 빨리 던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원래 조금 이제 태생적으로 좀 느린 편이에요? 저는 좀 태생적으로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님들이 되게 짓궂으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대팀 선발이랑 이제 대결을 하면 기사에 2G 대 5G의 대결 약간 이렇게 되고 이제 SRT와 새마을호의 대결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아주 잘 뽑네. 파이어볼러 대 모닥볼러 재밌네 아주. 모닥볼러 불멍 아니야. 불멍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기사님들이 했었어요. 네, 느림공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던 비결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뭐 제구력이 남들보다 많이 타고났고요. 네. 뭐 회전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지. 이승엽 감독님이 이제 제 공을 보고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이제 타자가 하나, 둘, 셋 타고 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뭐 계속해도 안 오니까 이승엽 감독님이 내가 지쳐? 그러니까 이승엽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니 안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하나 집어넣는데 집어넣어. 이제 슬로우 커브를 던졌었는데 그 지금 기아 코치님이신 진감용 코치님이세요. 네, 네. 약간 던진 걸 저 보고 저한테 이렇게 약간 째려보셨던 적이 있어요. 약간 자기를 희롱한다고 놀린다고 생각. 약간 장난스럽게 자기를 대했다. 약간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요. 캐릭터 만들려고 일부러 느리게 던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말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현역 때 공을 던진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죽기 던지는데 죽기 살기로 던져요. 그리고 미스테리한 게 과학적으로 이제 100m를 던지는 근력이면 140을 던질 수 있는 근력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100m를 넘기는데도 140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세계 7대 미스테리예요. 제가. 그러네. 우리 이제 그 느림 아이콘이 되었으면 실감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느림공 때문에 홍보대사를 딱 두 번을 했었는데 어떤 걸 했어요? 아리랑 페스티벌. 아리랑 페스티벌에 제가 공이 제공이 아리랑으로 가기 때문에 아리랑 홍보대사를 한번 했었고 또 남양주 홍보대사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왜 남양주예요? 남양주 그 도시가 이제 슬로우시티. 진짜? 네, 슬로우시티여가지고 제 공도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대사를 제가 딱 그 제 공 때문에 두 번을 했었어요. 그 뭐 저기 느리다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북이, 코알라. 네. 뭐 남은 늘보 뭐 이런 별명은 없어요? 그런 별명은 없어요. 거북이는 있었어요. 다른... 제가 뭐 많았던 게 정말 올라프. 올라프 생긴 게 생긴 게. 그다음 요즘 헤어스타일 때문에 진이 닮았다는. 진이. 있다 있다. 그다음에 몸매 때문에 이제 바나나 우유. 바나나. 그래 바나나. 거북이를 하기에는 너무 귀여. 거북이 너무 심심하잖아. 그리고 또 요즘엔 홍현희 씨 닮았다는. 그래 내가 그래서 홍현희 씨도 닮고 해서 홍현희 씨의 별명 중에 엄지 손가락이 있었거든요. 그 엄지 손가락도 닮은 거야. 엄지요? 엄지 손가락. BY. BY도 있어. 정상수 씨도 있고. 있다 있다. 정상수 씨도 있어. 맞아 맞아. 황현희도 좀 닮았어. 황현희 있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맞아. 내가 보니까 모든 별명을 다 사랑하네. 그래 즐기네 지금. 많아요 많아. 별명만 부자예요. 그 머리 스타일은 그 스타일을 그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탈모가 좀 있어요. 이제 벌써 올라가네. 가족력인데 이 좀 탈모가 있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고상이 완전히 계란형이잖아. 네, 사실 이쪽은 좀 비었는데 이 수염 쪽은 좀 빽빽하거든요. 이 눈썹이라든지 약간 이쪽으로 몰렸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희관 씨. 야구계에서 관종 퍼포먼스로도 유명했다고요? 아 어떻게 보면 야구계에 저도 김호영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 보면은. 그래, 맞아, 맞아. 네, 제가 분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토르, 산타, 뭐 팬들을 위한 제가 이벤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올라프 의상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준비를 해서 진짜? 네, 그 구단에서 해준 게 아니라? 구단에서 해준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 이벤트 업체를 찾아가서 제가 입어보고 준비를 해서 야구 외적으로 좀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었죠, 팬서비스예요. 제가. 대단한 팬서비스예요. 정말 저 너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왜 이런 건데? 뭔데? 이 가슴은 정말 탐나네. 이제 올라픈 거죠? 아니. 이제 올라픈 거. 야, 올라프가 이렇게 있어.
이거는 그냥 살이 운 거고. 살라프. 저 때가 이제 우승을 앞두고 다른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 데일밴드를 붙였어요. 네. 방송 심의를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승을 하면 이제 팬들과 상의탈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아, 근데 저기 진짜 배꼽이 이렇게 깊은 배꼽 처음 봐요. 원래 살이 찌잖아? 아니, 배꼽이 엄청 깊어. 이만큼까지도 손이 들어가. 저는 배가 뚫려서 그래. 벨트 있지. 보여드릴 수도 없거든, 벨트를. 오, 야. 아, 이거 올라 아파. 옆에 엘사는 거의 현타 온 것 같은데. 저거는 깔아주고 있는 거지. 아, 여기 토르. 네, 토르. 네. 아. 거기를 망치로 때리면 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넘어져졌어요. 오늘도 제작진이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또 춤을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나야나를 제가 쳐가지고 유명한 댄스 광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자, 그럼 유희관 댄스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유희관 댄스. 굳이 뭐 준비했다고 하니? 잘하네. 유희관 씨 몸 구조가 개그 구조야. 전환금도 나와. 분노의 양치질. 야, 이 봐봐. 기성복도는 안 맞겠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네, 막 짧고. 짧죠. 저렇게 키가 크니까 허리를 많이 수그리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목도 아파, 목도.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저주를 해라, 저주를. 근데 속옷은 어떻게 원래 말로 좀 하고 하는데 처음이니까 아 두 개 다 들고요? 네. 아, 네. 아우 길다 진짜 우리랑 다른 공기 야. 마시겠다 너무 높다 아. 진짜 이제 뭐 어떤 면도 했어요? 저녁에 했는데. 그래? 아침에도 면도 하시자고 했어. 좀 이따 보내줘. 야 근데 네. 로션인가 로션? 네, 로션도 안 바르고 나온 거야? 로션? 지금 내가 로션 안 발랐거든. 로션 안 챙겨왔다. 로션. 얼마나 광고 같을지. 하나 세리라. 건너기 왜? 걸음에서 왜 그래요? 걸음. 팔이 빠졌어. 감죠? 아 어깨가 빠졌어. 네. 감죠? 이런 거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뛰는 거만 잘해. 이게 감죠? 제작진 분이 이렇게 좀 그림 달라고. 아니 팔이 뭐? 백신만 해. 백신? 아 네 백신만 해. 백신만 해. 아이고. 아니 뭐야? 기대했나? 그래도 걸을 때 이렇게 걸지 뭐. 이렇게 멋있게 걸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싶었어. 이정선 선수다. 너무 멋있죠. 제가 제일 너무 존경하는 형이에요. 저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뭐야 둘이 짠 거예요? 너무 서로 도와주기로?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맞아. 정말 야구 얘기를 많이 하는 동생이라서. 페이버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평상시대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기 힘들다 근데. 우리 맨날. 어색하다. 진짜 형이랑 지금까지 살면서 대화한 것 중에서 오늘 제일 어색한 거 같아요. 어색하세요. 축하한다 그래 제가. 제가 와 진짜 축하한다. 와 내가 저희 그여울에 같이 운동했거든요. 저희 그여울에 같이 운동했거든요. 아,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멘트를 던지듯이 하네요. 겨울에 서울 오셔가지고 같이 네. 저랑 훈련하고 저 20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욱이 형 스타였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제2의 구자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야구를 시작했어요. 형 세레머니 한번 따라오고 싶었는데 형 같은 간지가 안 날 화장됐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느낀 건데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팬을 위한 거니까 후배들 보면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던 거 좀 표현하는 걸 감추고 하고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겸손해야 되고 네. 예의를 좀 갖춰야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뭐 선수들에 대한 예의지 팬분들에 대한 예의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의 있는 것과 네.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우리 좋은 대화라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해보자 내년에도 정말 형 좀 더 이끌어주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와라 네 이끌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라 그럼 우리 레전드 인터뷰였다 진행을 맡은 야구캐스터 정우영입니다 KBO 신인상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타이거즈 이유리 선수입니다 아 이유리 귀엽다. 아, 저 똑같은 거 있어요. 아, 진짜 긴장됐는데. 저기 갔는데 다리가 떨리더라, 5년 전에. 아, 그걸 받은 거구나. 진짜. 네. 지금도 떨린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타자라면 정말 받고 타자. 싶은 상. 그렇죠. 이 상은 자 이어서 긍정상 수상자 나왔네. 아 차우타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구정호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구정호 수상했어요.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 구정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소감만 아니죠. 이 차이가. 본인 이름을 가리네 그냥 키로.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입니다. 목이 정말 떨리다. 이 상은 사실 선수들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상인데 아, 애웠던 대로 그대로 하네요. 배우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네, 주제만 생각했던 다음 시즌에는 야구장에 더 큰 푸른 파도가 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짰네, 멘트. 근사하게 좋네요. 아, 형 진짜 축하드려요, 형. 그래. 와우, 멋있었어요. 그럼 오랜만에 그 말 할까요, 또? 우리 시작해볼까? 뭐야? 좋습니다. 뭐든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전참시 촬영이니까. 네. 전참시로 한번 보겠죠. 아니, 매니저가 아, 사실. 10초. 10초? 전참시. 오케이. 되게 즉흥적인 거라서 오케이. 재밌는 장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전지적 참겸 시점 아시죠? 오. 출발 좋네요. 참 재밌는 예능이에요. 오, 좋네요. 시작 시간은 토요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야, 이거 무조건 나가겠다. 괜찮았어. 아 이게 정말 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제 자욱이 형이 삼행시를 정말 많이 시켜요. 어디 갈 때마다 목적지를 삼행시로 해라. 뭐 밥 먹으면은 그 음식으로 삼행시를 해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좀 제법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더라고요. 이 형자로 한번 할게요. 네, 이 형자. 이모 여기 고기 하나 추가요. 영정 나 다 먹었어요. 오! 자. 자 고기 하나 더 추가요. 잘하시네요. 유병재 형 센스 있어. 스승님. 스승님이요? 그 야구 선배. 네, 레슨 받는 선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대전화 틀었군요. 자욱이 형이 이제 서울 올 때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꼭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구 레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시상식이 끝나고 바로 야구 레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야구 레슨을 받는데 지금도 받아요? 아니, 뭐 독주망에 네. 레슨을 받아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10살짜리 꼬마의 스윙이 자극받아. 와, 내가 너무 원했던 스윙인데. 진짜. 저기 어디지? 바로 찾아갔어요. 아 진짜. 진짜? 바로 찾아가서 형 저 10살 할게요. 저 얘처럼 만들었어요. 어머. 레슨 받고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항상 물음표였던 제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타격 이게 느낌표가 된 거예요. 아~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구자욱 선수와 옛날에 같이 야구 프로 야구 선수를 하시다가 지금 야구를 그만두시고 이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한다 근데 진짜로. 항상. 와 잘 됐다. 오늘도 공을 한번 부시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래. 못 가랄 거야. 네. 야 상반된 날 좀 하루 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제가 일단 근데 너가 마지막에 토탭을 없앴잖아. 다리로 스텝을 없앴잖아. 스텝을 없앴죠 저.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스텝으로 타이밍을 잡다 보니까 투수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던지면 가능해요. 근데 투수가 빠르거나 그렇지. 느리거나 하면 그렇지. 나도 느려져야 될 거. 그거를 아무리 일정하게 하려고 해도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고. 놓치는구나 그치? 타이밍. 네, 타이밍을 놓치더라고. 그러니까 후반기 때도 보니까 네. 어떤 투수를 만나도 너가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 장점이 그냥 때려 박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우리가 추구했던 게 심플이었잖아요. 그렇지. 형이 일단 때려 박을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형이 나를 공만 치면 되게끔 만들어줬는데 너가 천재라서 그래. 아, 절대. 어? 근데 이미 너가 그 좋은 자질을 가졌지만 너가 타석에서 그걸 또 레벨업이 된 거니까. 네. 잘 싸우는 스킬을 형이 주워주셨어. 정말. 뿌듯했겠다. 그럼 얘기해보자. 오늘 네, 쳐보고. 한번 쳐보고. 얘기해보자. 네. 팝인 거야. 와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 스트레스 풀린다. 우리도 소리 들으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소리도. 와우. 아우. 아우. 미쳤다. 저거. 아우야. 아우.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스윙이잖아. 손 넣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마지막에는 그걸로 홈런을 많이 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많이 됐는데 근데 뭔가 이제는 이걸 억지로 잡지 않아도 이걸 다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완벽히 이렇게 들어가네. 네. 명치도 지금 다 도네. 네. 이야 대단하다. 비율이. 와 이거 진짜 작년에 너가 처음 왔을 때야. 기아. 아 이게 기억이 있네요. 일단 지금 여기가 엄청 네. 헐겁잖아. 네. 못 보고 있어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와. 아 이때 이게 엉망인 자세인 거예요. 네, 진짜 엉망이었어요. 눈이 썩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보다. 근데 뭐 이거에 비하면 지금 아 근데 다른 사람 참 야구도 이제 과학적으로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깨 안 돌아가고. 그래도 안 돌아가고. 미동. 완전 풀스윙. 뭔가 회전이 확 확실하다. 비교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힘을 안 들여. 네. 스윙에서. 근데 강해. 정말. 내가 다시 야구를 하면 이렇게 야구를 하고 싶은 스윙이에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형님. 그냥 진짜 너가 그때 내년 시즌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뜯어고친 거잖아. 그렇죠, 저는 뭐 시즌이 망하든 그러니까. 말든. 시즌을 앞두고 오래된 스윙을 바꿀 결정을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과감한. 되게 용감하다, 용기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너는 그걸 해놨다는 게 나는 대단하다.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간지러운 곳을 형이 긁어줬으니까 저는 그래도 네. 근데 나는 너 때문에 나한테 더 확신이 생겼어. 아 오케이. 왜냐면 과연 이게 프로에서 통할까라는 그거 있었거든. 네네. 너가 이제 그거를 다 해소시켰지. 사실 확신을 얻어서 갔잖아요. 그렇지. 네. 올해 올 초 시작하는데 야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올 겨울 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 화방이구나. 어머. 아 진짜 취미...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정말 집에서 이렇게 취미로. 어머 그림 잘 그리시는데? 아유 제가 이거는 뭐 그림. 어머 그림 핫하잖아요 요즘에 또. 네. 재밌더라고요 하는 게. 혹시 미술을 하세요? 자욱이 형이 배운 건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집 가면은 이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쉴 때는. 아. 야 대박이다. 아니, 초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계량기를 써서 하고 있어요. 아, 재밌겠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막 이상한 그림도 나오고. 색깔에 막 따라서. 네. 컨디션에 따라서.
아, 저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파레트처럼. 어. 네. 뭐. 저도 이거 뭐 신선하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뭐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엄청 해보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아~ 뭐 하는 거지? 섞는 건가?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 조색하는 과정인가 보죠? 네. 뭔가 카푸치노 타듯이.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 어우, 뭐가. 오! 아, 이거 뭐 그림인 게 아니네. 그림인 건 아니에요. 네. 아트다, 아트. 신박하다, 신박해. 어, 근데... 괜찮다. 저거 되게 느낌 있는데. 네,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구자욱 선수 집안에 굉장히 뭐 유명한 그 예술가가 있다고. 아, 어, 네. 어느 분이요? 뭐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이제 부상 시인님이시라고. 네. 유명하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아, 이분이요? 네. 그 초토의 시인가 그거 아니? 그거 쓰신 분.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네. 이분이 구상 문학상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상 문학. 아, 진짜. 이름을 딴 상이 있어요? 이분이 제 이름도 직접 지어주셨고. 진짜. 네. 자욱이라는 이름을. 네. 대구에 오시면 항상 같이 밥 먹고 막 그런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술가 피가 있네. 그림도 그리시고. 예술가 집안이네. 예술가 집안이네.